회식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몇 킬로 드셨죠? 4킬로요. 왜냐면 점심도 잘 먹어서 다 같이 풍족하게 시켜 먹고. 회사 자랑할 것 있어요? 회사 자랑? 테라스! 테라스가 있어서 저 이렇게 맥주 마시기가 좋고요. 연령대가 다 비슷비슷해서 의견 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팀원 뽑고 있죠? 네. 어떤 팀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밥을 잘 먹고요. 말이 잘 통하고요. 힙하고 트렌디한 사람? 회사의 단점이 있나요? 내가 해도 될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점. 사업기획실에서 마케팅 PD로 근무 중인 황보성주입니다. 마케팅팀은 그라운드 시스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티켓 판매랑 세일즈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시 아이템마다의 훅포인트를 잡아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전시가 종료될 때까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좀 자유롭고 재밌는 일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엉덩이 힘이 되게 중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지루한 일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요. 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투닥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동료들이어서 그냥 일상에서 힘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들 뭐 먹고 있어요? 족발이랑 보쌈이랑 후레쉬.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직원 되고 싶으신가요? 네. 4개월 다 돼보니까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일 하는 게 재밌고요.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언제나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견딜 만한 체력이 없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너의 능력을 여기서 발휘해라. 일단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복장,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10시에 출근했는데 지금 퇴근 시간 지났긴 했는데 제가 남아있고 싶어서 남았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야근도 자유롭게. 안녕하세요. 빨리 질문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영감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고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회사. 나의 그라운드 시소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라운드 시소로 오세요. 저는 M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층 분위기 자랑 좀 해주세요. 다른 층에 비해서 좀 더 가족 같고 화기애애합니다. 5층에 이사님이 같이 계시죠? 네. 이사님은 어떠세요? 이사님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분? 이사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한숨 소리가 요즘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 크게 쉬셔도 됩니다. 5층에 새롭게 들어올 분에게 네. 당부할 말이 있나요? 누가 들어와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개체를 하실 텐데 네. 어떤 직원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원이냐면 뭐 내 말 잘 듣는 직원. 첫 번째 내 말을 잘 들을 것과 두 번째 톡 부러지는 MZ세대들이 있잖아요.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글도 논리적으로 잘 쓰는 그런 친구들이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만민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신세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신입사원이 오시면 제가 루저가 돼서 여러분들 깍듯하게 대접해드리고 새로 들어온 분들 제가 매일같이 점심도 사드리고 저녁도 사드리고 매일같이 술도 사드리고 하루 종일 놀아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안녕!